안녕하세요, 팅산이에요. 오늘은 리본 분양을 하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. 분양 개체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온 친구들이에요.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서 얘네들을 밖으로 뺀 다음에 그냥 일반 형광등 아래에서 촬영을 했어요. 위에서 보면 이렇고요. 또 조금 있다가 어항 속에서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어항에서는 아시다시피 저는 조명을 메탈라이트 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암컷들, 수컷들, 상태들 다 확인해 주시고요. 어항 속에서 모습이에요. 리본 암컷 두 마리랑 노멀 암컷 한 마리, 노멀 수컷 두 마리. 한 마리는 5개월령, 한 마리는 2.5개월령 정도 되었고요. 리본 암컷이 한 마리가 또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저는 리본 사육을 이제 중단하려고 해요. 리본들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좀 성장이 더디더라고요. 일반 노멀보다. 그래서 요 이제 출산하려고 하는 요 친구는 5개월령, 요 친구는 4개월령 정도 되었어요. 요 친구가 출산을 두번 정도 했어요. 근데 제가 이사하고 하느라 리본들을 살리지를 못했어요. 근데 저희 집에서는 더 이상 새끼를 받아줄 수가 없어서 얼른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. 자세히 보시면 요 친구는 요렇고, 이 친구는 그냥 등핀이 노멀, 약간 빛도살?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냥 일반적이고, 한 친구는 샤크핀 같은? 너무 활발해가지고 또잘 잡히질 않는데. 수컷 두 마리, 노멀 암컷. 얘는 많이 어린 노멀 암컷이고요. 리본들은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연락주세요. 요 친구가 좀 있으면 출산을 할것 같아요. 지난달에도 이사하기 하루 이틀 전에 출산을 해서 난감했었거든요. 이 친구, 샤크핀 친구는 제가 출산을 받지를 못했었어요. 좀 몰래몰래 출산을 하는지. 아무튼 이렇습니다. 위에서 보면 분양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